안녕하십니까. 영월라제입니다. 오늘은 영월 입꼬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작년 가을에 영월 혹시나 싶어서 잎을 많이 땄거든요. 요 딸기 바구니에 세 바구니가 있어요. 나머지는 이제 밭으로 다 이사를 갔는데요. 밭에 가서는 고산이가 얼마나 추운지 거의 99.9% 다 죽었어요. 식당 뒤편에 영월이 또 많이 있거든요. 그거는 도시라 다 살아있거든요.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렇게 햇빛 못 보고 입꼬지 한거 겨울 내내 새순이 나서 밭으로 가자고 난린데요. 잎도 다 이제 요 말라지고 옮겨 심을 때가 지났어요. 잎이 다 마르면 이제 영양분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뿌리를 내려서 자라야 되거든요. 이렇게 이제 막 아무데나 막 떨어져요. 이제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나 봐요. 한 그다음 냈고요. 이렇게 이상하게 자꾸 가쪽으로 나오다가 떨어져요. 진짜 이게 난리예요. 아이고, 이게 뭐야? 아이고, 부러지고 난리 났어요. 아, 시기가 좀 늦어요. 영원히도 잎이 잘 떨어지거든요. 잎이 잘 떨어지는 다육식물들이 또 번식이 엄청 잘 돼요. 거의 이거는 뭐, 잎 떼서 놔두면 이것도 99.9% 다 살아요. 영월은 그냥 바위 틈에 던져놔도 살거든요. 돌나무랑 거의 비슷해요. 나무 사이에 던져놔도 또 뿌리를 내려서 붙어가지고 또 살아요. 이제, 아, 저기도 또 떨어졌구나. 여기도 떨어졌고, 여기도 떨어졌고, 이제 없는 것 같아도 찾아보면 또 있어요. 여기도 있고. 여기도 있고. 아, 딱 무진장이 많다. 여기도 있고. 저 안에도 있어요. 여기까지 떨어졌네. 이제 대충 다 쫓은 것 같은데. 아, 저 안에 또 있네. 아, 징하다, 이놈들. 자, 이제 다 끄집어 냈는데요. 중앙에 거는 안 떨어지는데, 이게 자라면서 가쪽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, 원, 잎이 마르잖아요. 마르면서 여기 톡톡 다 떨어지는 거예요. 스스로 탈출한다는 거죠. 요거 이제 밭에 비나무이 엄청 많잖아요. 영월들 다 죽은 거. 거기다가 다시 심었다가, 원래부터는 이제 울산에 시내 말고는 산속에는 노지 활동 못 시키겠어요. 요거 화분에 다시 심어서 하우스 안에서 활동시켜야 되겠어요. 영월아재 위상이 완전히 추락했어요. 그걸 요놈들로 인해서 다시 살려야 되겠어요.